연주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보도록 하죠. 튜닝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네 가지 줄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 줄은 G, D, A, E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음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요새 멀티스트링 베이스, 즉 4연 이상의 베이스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저 역시 이번 동영상 방송 때 4연과 5연을 번갈아가면서 쓸 예정입니다. 튜닝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A형입니다. A연을 가장 먼저 튜닝하는 이유는 A연이 갖고 있는 음가가 인간에게 듣기에 가장 편안한 음가인 라 음, 즉 A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주파수는 440Hz에 해당하고요. 이 음은 다른 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파장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화기를 드셨을 때 듣는, 지금은 안 들리죠? 그 띠 하는 그 음이 바로 이 음이 440Hz입니다. 다음은 D현입니다. 다음은 G현입니다. 마지막으로 E현입니다. 여기서 멀티스트링 베이스의 경우에는 아래로 한 개의 현 혹은 위로 한 개의 현을 갖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연주자들 혹은 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많이 쓰는 베이스의 구성은 5연 베이스 중에서도 아래로 한 개의 현, 즉 로우 B 현을 갖고 있는 구성입니다. 로우 B입니다. 로우 B의 경우 자체가 정확히 명확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로우 B의 하모니스트 음을 이용해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그대로 튜닝은 G, D, A, E 각각 1번, 2번, 3번, 4번 선의 음가를 가지게 됩니다. 오래된 블루스나 옛날 락곡의 경우는 이것보다 반음이 떨어져 있는 G플랫, D플랫, A플랫, E플랫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샵조의 가진 곡보다 플랫조를 가진 곡들이 훨씬 더 듣기에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락이나 블루스의 빠른 템포에 비해서 안정된 튜닝, 플랫조의 편안한 튜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곡이 그렇게 과격하지 않게 들리게 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간혹 의외의 곡을요, 4현에서 좀 더 많은 음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음을 D현으로 튜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드롭 D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 반음 나중 경우는 헵스텝 다운 튜닝이 나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진 경우 아주 극단적으로 D 플랫까지 떨어지는 튜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헵스텝 드롭 D 튜닝이라고 합니다. 아주 낮은 음까지 떨어지게 되죠.